자, 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이죠. 어제의 거친전은 무혈이 났습니다. 성체가 3개였는데 2개가 다 알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친전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글리신 읍지입니다. 2단계이고요. 성체 5개입니다. 여기 뭐 성체 다 뻔한 곳이죠? 저희 성체가 지금 남북교육 캠프에 있고 지금 여기가 3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2단계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일단 아스테리아 분들 있고 프릴 분들 있고요. 이 두 기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수로 봤을 때 오마주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게 또 어디냐? 두 군데인가? 자, 그리폰 분들도 보이네요. 오늘은 뭐 싹 다 알박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는 딱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아, 그 디네버프하고 제가 그 그 뭐지? 그 이중버프 이중버프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아도네 정신이 쿨이 3분입니다. 디네버프도 쿨이 3분이에요. 똑같이 30초고요, 지금 그 시간이. 그래서 같이 쓰기가 좋아요. 그 디네버프가 그 아군 10명한테도 들어왔는데 공10, 방10, 회피 10%입니다. 그래서 30초간 3초마다 체력과 마늘을 3피씩 채워줘요. 그 얘기는 이 아도 전시 같이 켜지면은 그러면 공이 30, 회피가 22%, 그리고 방어가 2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네버프의 체력 회복도 이게 2초죠. 그러니까 3초마다 거의 한 600까지 찬다고 보면 돼요.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그 이중버프라고 부르고 쌍버프. 자, 저는 정찰이 된 다음에 아마 시작부터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 길드들이 좀 강한 길드들이 많이 보여서 그 시작하면은 바로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58분이죠. 지금 여기에 성체가 하나 있다는 지금 정보가 있어요. 지금 부대장님이 성체 그 부석 짓는 것 같은 모션을 봤대요. 그리고 저희 성체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죠. 그 여기로 바로 갈게요. 59분에 바로 뛰면 됩니다. 지금 59분에 이제 곧 뛸 겁니다, 아마. 자, 재밌게 봅시다. 잡을만 찍기 확실한 것 같으니까 하나를 깨고 하려고요. 만약 있으면 나이스죠. 자, 갑시다. 모여라 타는 적이 있으면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부서거리 다 깰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자, 여기 없으면 바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하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말봐. 아이고, 씨. 이래서 그 모여 있으면은 사격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이제 내리고. 네, 여기 일어나지 않냐? 별로 안 뛰네. 자, 보여서 들어갑시다. 아이고 씨. 이거 렉드에 좀 보구만. 자, 아스테라가 있었죠, 방금? 아, 이건 고령이죠?
회복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부활클 조금만 늘리면 금방이에요. 자, 아스트랙 온다고 하네요. 일단 하나 무조건 깨야 돼요. 성체가 부서지기 전까지만 깨면 됩니다. 성체 남아있으면 이거 답도 없어요. 너무 많아야지. 지금 뭐 2대1인지 3대1인지 4대1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보내 먹고. 이거 안 맞먹었구나. 아, 진짜. 아유, 안 되네. 자, 먹읍시다. 처음에 막 또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다 좀 버티시다. 나시다. 아, 이 렉스에 못 나가잖아. 자, 아이고, 근데 이게 뭔 짓이냐. 자, 보여. 아씨. 그래도 또 소리 다 날라왔을 거야 아마. 자, 지금 프리브라지 잘 잡았죠? 지금 타격 꽤 크게 없어요, 지금. 첫타를. 자, 이거 영양 먹고 바로 뛰십시다. 부석 건물 타격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자, 하나 랜선이죠? 하나는 알바일 것 같고. 자, 이거 무조건 풀을 떼야 돼요. 자, 우리 거 있냐? 자, 멀보냥 길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바로 앞에 왔어? 여기다 바로 어딨냐? 자, 이거 뛰어갈게요. 아이고, 아, 자. 이게 500m인데? 아, 나. 자, 성장 한번 볼게요. 자. 아스트리아 저 있고 뭘 보냐 이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약보 한번. 자, 떠올리고 갑시다. 안 돼! 아, 딱 다이어트, 씨. 아. 자, 이거 마을벌 할게요. 마을벌에서 말 타고 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말을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위자치 분들은 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마을벌에도. 자 지금 멀보냥 길드가 저희 길드에서 뿌리지 오는 다리를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계속 가야 되는데 일단 계속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자 성체 부활한다. 성체 부활. 아 이거 바뀌구나. 자, 뭘 보냐는지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얼마나 있는지 볼게요. 성체에 지금 한 두세 명 있는가 보죠? 자 지금 그 테러조분들이 멀보양길도 간답니다. 아 여기서 쏘는구나. 글리시 폐환. 자 지금 그 방세 위주로 된 테러저분들의 멀보냥으로 가고 지금 프리즈보다 멀보냥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한 지금 6파 정도 보인다고 하네요. 이거 한 부대 반에서 두 부대 정도. 야, 디버프, 씨. 그 부석을 조금 올린 다음에, 그, 아, 멀보냥으로 그렇게 간다는 작전입니다. 지금 이제 도끼가 만연해가지고, 부석이 한 번에 다 밀리면 안 돼요.
자, 소생은 버리고. 소생은 잘 안 들어가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활 키트만 사용할게요, 키트만. 아, 이거 또 버그. 필요해요. 아이고, 씨. 어머니 가자. 그거 보여 쓰신 거 같죠? 자, 아스트리아 저쪽에 있답니다. 갑시다. 자, 보여. 저리 불터 있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오죠, 지금? 보여. 자, 아스리 온답니다. 졸로 갈게요. 지금 보영 쓰고 들어왔겠죠? 일단? 근데 만화가. 야, 오늘
난리 버거진데? 돈이 없구나. 아. 자, 오케이, 갑시다. 자, 프레인드로 왔다 가네요. 아래 보시고 있죠? 아, 이거 코끼리 주십시다. 코끼리 죽여야 돼, 이거. 어떻게, 코끼리 없고. 자, 보여. 자, 이쪽에 뭘 보냐?
아이고. 아, 진짜 알았어. 자, 합시다, 합시다. 이제 수빔에서 답이 없긴 한데 지금 너무 공격이 거세서 자 보면 쓰죠. 자 여기서 보여. 자 지금 고연수 나오는 거 아니까 빠지는 거죠. 도핑 도핑 다시 갔다. 이제 됐다. 자 믹스이죠? 내비 봅시다. 자, 지금 아스트리 했죠. 작전은 아스트리를 한번 막고 아스로 공격을 간다고 합니다. 세 기술 중에서 지금 아스가 제일 그 강해서 자, 막고요, 이거 아스도. 언제 못 파냐, 아저씨. 자, 또 계속 공 갈게요. 근데 공격을 하고, 이따가 또 공격 한번 해보니 낫죠?
자, 저 형체 지금 30퍼. 자, 스톤치 가볼게요. 지금 이게 부활, 그 이제 회복수 때문에 부활꽃 차이가 나가지고 점점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소만 깨면 됩니다. 회복소 일단 회복소는 혼자 깨도 꽤 빨리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20%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몇 명만 와 있는 거죠? 됐죠. 이거 왜 아스톰챗들이 왜 나? 자, 고형 쓰고. 자,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나가냐? 큰일 났다. 못 나간다. 어이구. 안 돼. 아, 기절진, 이거 언제 끝나냐? 저쪽에 아군 한 명 있나? 여기 아닌가? 잠깐만, 우리 시체가 시체가 있는 거 뭐야? 랜선분도 한 분 계시네. 아, 이거 지금 아무도 못 오는구나. 상황이 올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못 오신 거 보니까. 여기 한번 오시죠. 자, 고래 먹고. 네네네네. 저쪽은 2퍼죠.
아, 아까 잘했다. 아따. 뭐 렉하고 막 섞여가지고 정신없어요 지금. 자, 불태했다, 불태. 저거 깨러 갑시다. 죽이 되는 밥이다 하고 깨봐야겠어요. 아, 잡혔어. 근데. 뭐해 보냈냐? 자, 성체 끊었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다굴은 어차피 예상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프리 성체가 여기 성체 하나 있다는 거를 지금 그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프리 분들도 인원이 많았죠. 그래서 빠르게 정리가 안 됐고. 자, 감사합니다. 마이 보내서. 자, 그래서 다음 고점점은 내일입니다. 내일도 하죠. 내일은 좀 프리참여라서 금요일은 인원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 어디 가 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복 다 찢어졌다.